Thank you.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조마산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이 되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들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입니다. 예수님, 오늘 한국 순교자들 특히 정하산 바오로 그리고 김대근 안드레아 그 외에 동료 순교자들 일일이 다 거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03이나 되기 때문에 다 구경할 수 없고 대표적인 두 사람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로 이렇게 명명한 대축일 아침 교중 미사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되어서 봉헌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의 삶 또 그분의 정신 우리들 모두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원 안드레아시님 삶에 대해서도 만으로 25세 순교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죠. 소문받고 사실상 그분이 그 실제 사복한 것은 8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이제 붙잡혀서 문초를 당하고 그래서 소문받은 지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감동적인 목자로서 신자들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서한을 통해 김신부님 그 의식 속에 면면이 흐르는 신앙의 투철한 의지를 그 정신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매순간 또 기회 닿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재현해 왔다 또 반복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늘 정화상 바오로 하는데 정화상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상제전서라고 하는 상제 제상이죠. 제상에게 올리는 글 명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가져다가 보조교리서로 썼을 정도의 글인데 그 글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초창기 신앙의 역사 가운데 그 주교요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약종입니다. 정약종. 이 아버지 정화상 바오로의 아버지가 정약종이에요. 정약종. 세례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정약종과 유소사 시실리아 사이에 아들로 둘째 아들로 정약 정화상 바오로가 태어납니다. 사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정약종 그러니까 정화상 바오로의 아버지 형제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죠?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런 구분돼요 지금? 한번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언제나 그런지 몰라요. 그 정약종과 유소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그 박해가 5대 박해가 있어요. 중요한 박해가 뭐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있습니다. 연도가 다 다른 거죠. 신의 박해는 신의 박해가 1791년에 일어나요.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거예요. 1784년에 첫 영세자가 나고 1791년 신의 년에 신의 박해 윤지수 바오로가 이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 박해가 1801년에 있게 되는데 그때의 그 정화상 바오로의 아버지 정약종 이분이 소송을 받아서 순교하십니다. 참수를 당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정화상 바오로가 몇 살이었는가? 7살이었어요. 7살. 그 누이, 자기 누이,
부인 정정의 엘리사벳과 두 남매를 데리고 엄마 유소사 시시니아가 어디로 피신한다 하면 그 마제, 양근 마제, 여러분 마제 어딘지 아시죠? 경기도 마제, 양근 마제로 피신해요. 양근 마제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집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느 집에 머무르는가 하면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 목민신조선 그 집에 머무르는데 정약용이도 밑에서 강경으로 유배를 떠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집안에 누구 이 양반 집안에 지금 천주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지금 참수를 받고 그 집 그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지금 누구 집에 와 있다 하면은 이 집안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저 아주 그냥 아주 가문을 몰락시키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나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그럴까봐 아주 홀대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조금 지내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저쪽 다니면서 정화성 바울로가 글을 배우고 또 신앙을 깊게 하고 그래서 일찌감치 중국을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부님들을 이제 그저 우리나라에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될 만한 젊은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죠. 그게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그죠? 최양호, 프란치스코, 이방제, 이렇게 그 세 신학생을 보냅니다만 신학생 하나가 이제 죽고 나중에 그 두 분 신부님이 이제 서품을 갖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정화성 바오로가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1839년 기해마켓 때 9월 22일 잠수에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글을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상제에게 재상에게 천주교의 오름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잘 써가지고 지니고 있다가 붙잡히니까 그 글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글이 공개가 됐는데 세상에 그 글이 상제상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제상서. 상제상서. 상제 뭐 우리가 어머니 전상서 그러잖아요. 상제에 올리는 상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제상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옛날 말이라서 조금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말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종교가 어디에서 왔거나 진정 거룩한 종교라면 어찌 이 나라 저 나라에 경계가 있겠습니까? 전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만드시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땅을 만드시어 그 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초목과 금수와 금, 은, 동, 철을 우리가 향유하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 가지가지 은혜가 이와 같이 한이 없으니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 먹고 입기만 한다면 인류를 내신 분의 은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을 짓고 살림을 차려 아들에게 주어 쓰게 하였는데도 아들이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사용하면서도 제가 잘난 체하고 부모를 섬기며 그 은댁에 보답할 도리와 근본을 모른다면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주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굳이 죽은 후에 받을 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급진하여 그분을 받들어 섬긴들 어찌 만분의 일이나 보답한다 하겠습니까? 천주를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려니와 은밀한 말을 들추어내거나 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천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다 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자기 이익만을 탐하여 얻지 못할 것을 얻으려 애쓰고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 걱정하는 사이에 어느덧 늙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한번 죽으면 부귀공명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만 합니다. 부귀공명마저 일평생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 헛된 꿈을 깨기가 그다지 어렵단 말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에 정신이 흐려져 깨닫지 못하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 뉘우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을 맨 도끼가 눈앞에 있고 몸을 삶을 가마솥이 제 뒤에 있어도 꿋꿋이 굽히지 않는 사람이 대대에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된 종교의 증거입니다. 교리에 참되고 거짓됨이나 사리에 바르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얼토당토 아니한 말로서 공격하고 배척하고 있으니 그저 외국의 종교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은 산지를 가르지 않고 순금이면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어디에서 왔거나 진정 거룩한 종교라면 어찌 이 나라 저 나라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수명을 감하고 바쳐서 천주교의 참됨을 증거하고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몸도 장차는 죽을 몸이오니 감히 말해야 할 이 시각을 만나 한번 머리를 들고 길게 외치지 못하고 슬프게도 입을 다물고 죽어버린다면 산같이 쌓인 회한을 장차 백대 후세에 이르기까지 폭로할 길 없기에 엎드려 청하오니 지금 한번 밝은 빛으로 그거 보시고 도리가 참된지 거짓인지 올바른지 그릇된지 자세히 판단한 다음 위로는 정부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변하여 바른 길로 돌아와 금명을 풀고 체포하는 법을 거두며 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고 온 백성이 모두 제 고향에 돌아가 제 직업을 즐기면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천번 만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송파울로 정화상의 산대산서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에 젖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는 바울 정화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이 글은 세상 마칠 때까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혀질 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은 신부님들이 이 글을 중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 신한 교리로 이 글을 읽히게 하셨습니다. 정화상 바울로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이 흘린 신앙의 피 덕분에 오늘날
세상의 역사는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고 이미 밝혀진 진리입니다. 되돌아가지 않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요. 더욱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도달한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정점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인간성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다가가서 일치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말에 그리스 말에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 역사의 마지막 정점, 진화, 인간 모든 우주 진화의 종점을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왔어요. 피를 얼마나 흘려내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더 나아갈 겁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그죠? 2017년 역사의 한 시점입니다. 허락하신 그 때까지 이 역사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또 한 걸음 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씁시다. 아멘. 아멘.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공주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존경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도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아준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괴롭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밑 안으로 불러주시어 고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하느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